cellophane. Wow! 아 갑자기 텐션이. 아, 이거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와주셔서. 아까 산호카한 거를 봤는데 여기서 보셨어요? 왜 ISTJ죠? 저 왜? 그게 제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P라는 거 자체가 서운해요. 그 MBTI 비율 중에 ISTJ가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진짜요? 한국에서 아마 1위더라고요. 아, 들었는데 진짜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멤버분들 중에 ISTJ 없어요. 없어요. 네? 뭐요? 신기하게 연예인분들이 ISTJ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본 적 없는 거. ISTJ 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럼 두 분은 MBTI라고? 아, 저는 파워 INFP입니다. 저는 음성이에요. 재미없죠? 아니요. 근데 이제 팬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ISFJ인데 네, 일할 때는 또 MBTI가 좀 달라요. 아 제가 또 그거 좋아하는데 그 제목이 너무 길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푸시그 할 수 있어요. 이프제 아니 저는 MBTI 없어요. NCT 드림 선배님들이 데뷔 당시에 평균 나이가 15.6세라고 네, 들었습니다. 와우. I'm 56 years old. 제가 중학교 네. 2학년 때 데뷔를 했습니다. 많은 흑역사를 남긴 채. 왜요? 귀여웠어요. 아, 보였어요. 그때 그 시절. 서커스를 했었죠. 그리고 뭔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약간 그 애들로만 사람들이 봐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바꾸느라 좀 많이 네, 고생했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아, 그 지성 선배님은 데뷔 때도. 아니, 선배님은 그 말이. 어? 저는 지성이가 오빠예요? 시작도 없어? 네? 네. 아, 여기 맞아. 와, 지성이 진짜 징그럽다. 와, 한 18년 동안은 거의 모든 곳에 막내요. 지금도 막내 아니에요? 몇 살이에요? 어, 진짜네. 어, 아직도 막내예요. 2002년생. 맞아요. 에스파의 닝닝님이 저랑 동갑. 아, 와, 형이다. 지성 선배님이 데뷔 때도 어렸는데 네. 데뷔 전 더 어릴 때부터 활동들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아, 아 진짜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 저게 맞아요. 기억하시나요, 이때? 그게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너무 선배님 아니에요? 네. But like Jurassic Park. That's a movie, bro. 나니? 너무 대선배님이네요. 열심히 살았어요. 왠지 스타에게 막내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팀의 막내로서 그냥 막내로서 불만은 없는지. 아, 오, 불만. 와우. 불만. 아니, 사실 근데 진짜 저희 팀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약간 다 친구처럼 돼가지고. 아 멤버들끼리 우정템을 많이 맞추셨어요? 아 맞아요. 아,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이렇게 끼고 왔는데. 아 반지. 네. 무대할 때도 안 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신체 일부가 됐죠. 와. 왜 빼셨어요? 반지니까 나의 자문입니다. 아, 반지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옛날에 팔찌를 맞췄었는데 팔찌가 알고 봤더니 그걸 말 안 하려 했습니다. 오 마이 갓. 아 반전이다 반전. 네. 아, 폐기를 해버렸던 기억이 폐기. 있습니다. 아 재민이 요즘 과자를 많이 먹던데 최애 과자 알려주세요. 과자를 좋아하시나 봐요. 안 좋아요. 나 어디서 많이 먹었지? 혹시 요즘 기억하신 팬인가요? 새내기! 어, 뭐야 뭐야. 재민이 형 요즘 식단 먹고 있잖아요. 아 우리 저 그 요새 햇반이랑 닭강정. 네. 최애 과자보단 여러분들 항상 건강한 식단을 주세요. 닭가슴살과 햇반 그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지성이의 최근 키 궁금해요. 너 컸어? 아니 저는 성장판이 다쳤는데요. 에이 안 다쳤을걸요? 얼마나 크신 거예요? SM 입사했을 때가 제가 145였나 146이었는데 What's up baby?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그 유명한 그 유명해요? 아 유명한가요? 영광입니다. 혹시 은채 스타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본 적 있죠.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아 진짜요? 누나 일 한 번쯤에 나와 보고 싶은. 오 진짜요? 감동이.
저번에 지성 선배님의 재민 선배님이 나오셨었거든요. 오. 그 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오, 아쉽게도 못 봤어요. 아쉽게도 못 보셨지만 네. 꼭 봐주세요. 근데 지성이 선배님이요? 네, 선배님. 오, 우리 지성 귀엽다. 똑같은 반응이 있네요, 역시 형아들이. 아니, 그럼 지성이 오빠예요? 와, 지성이 진짜 지혜롭다. 2016년에 데뷔하시고 이번에 첫 솔로 앨범으로 네. 돌아오셨잖아요. 이번에 텐션 미 앨범 10 타이틀곡 나이트워크 수록곡 총 6곡입니다. 그리고 전체 앨범은 영어. 요즘 공부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저 앨범 틀 저요 바로 쭉쭉 들어갑니다. 어머 베스트 걸 땡큐 유 베스트 걸 보이. 또 예전에 벌스데이 음방이나 그 안무 연습 영상을 보고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저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 여러 번 진짜 봤는데 춤을 진짜 잘 추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김세님 안무 중에서 어떤 거 제일 저는 이번 게 진짜 오. 그 장르가 올드스쿨 힙합 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칭 자주 해야 돼요. 스트레칭 진짜 그렇게 해야 나중에 허리 안 아파요. 나이 되면 허리 아프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맨날 앉아서 다리 찢으면서 이렇게 영화 볼 때도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저장 학생 때 그 스트레칭 수업할 때 선생님이 네. 이렇게 맞아요. 너무 아파서 눈물 났어요. 다리 찢기 하는데 거울에 엉덩이 딱 붙이고 맞아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버티잖아요. 네. 우리 한 곡을 버텨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노래를 다시 트는 거예요. 같은 셈 아니에요? 맨날 비욘세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국어를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하시는 거죠? 네, 약간. 살기 위 5개국어 지금 4개요. 그리고 텐 선배님이 그림도 진짜 잘 그리신다고 직접 다 그리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림 그려요. 그림 그리세요? 아니 그림 저도 어렸을 때는 상도 많이 받고 그림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역시 화가가 되려나? 했는데 그림 있어요? 한번 잠시만요. 봅시다. 맞다.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었지? 있어요? 잠시만요. 제 기준 제가 진짜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오. 이 뒤로 넘겨야 돼요. 많이. 많이. 이거는 그냥 보기하고 스티커만 붙이는데요. 이거 지성이죠? 맞아요. 이거 채민이죠? 앞 시작할 때 좀 귀찮은 느낌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젠 열정적으로. 부끄럽네. 해외에 한번 가봐요. 아니에요. 그래도 NCT 선배님 멤버분들 중에는 처음으로 혼자 What? 콘서트하는 게 진짜요? 처음이시네요. 멋있지. 첫 번째는 대단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타일기에 나오시면은 선배님들께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의 경험을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로 재연차 저희가 오케이. 2년도 안 됐거든요. 네네. 이때쯤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오. 그러면 돌아가면 또 나이도 젊어져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 다 기억하고 네, 목소리 다 성대 그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뀐 거 없고요. 그냥 제가 옛날에 아쉬웠던 그런 작품들 정도 높게 다시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협생 때 재밌지 않아요? 연습생 때? 아니구나. 네.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이 좋아요. NCT 통틀어서 첫인상이 최악이요 멤버는? 첫인상 최악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아파 보이는 사람 있었어요. 진짜 왜냐면 그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다들 되게 엄청 반갑게 해주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아파 보이는 사람은 태일 형이었어요. 그때 형 엄청 마르고 머리가 이렇게까지 내려와요. 그래 혼자 방 옆에 이렇게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이렇게 춤추고 따라하는 게 갑자기 그래서 내가 연습생 하면서 이렇게 되나? 그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좀 친해지고 너 딱 3일 뒤 형한테 가서 Bro, are you sick? 이렇게 Are you sick? 말 못하니까 Are you okay? 알람 막 엄청 많이 맞추나요? 볼래요? 그래도 못 일어나요. 제 거 보여드릴까요? 방금 쉬웠죠? 이게 팁이 있어요. 듣긴 듣죠, 알람을. 네, 들린다죠? 근데 이젠 계속 들으니까 죽어요, 알람을. 아이고 등 이런 거가
얘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민기적 움직이지 말고 벌떡 한 번 일어나면 안 돼. 안 와요.